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는 권지점이 아니고. 네, NK카라반 저희 협력 업체 같이 판매하는 대리점 업체입니다. 그럼 우리 NK카라반 우리 문성욱 대표님 이주해서 네. 이제 새로운 판매처하고 장착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 이제 문성욱 대표님을 모시고 네. 잠깐만 말씀을 들어보죠. 네. 자, 문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또 뵙네요. 또 뵙네요. 네. 자, 코리아 모터스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셨어요? 시트 명가시라고 좀 더 이제 많은 판매를 위해서 아. 또 그래서 많은 좋은 서비스, 질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장착점을 좀 늘린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 또 멀리 계신 분들도 가까운 데서 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서 어떻게 일이 잘 돼갖고 이번에 같이 이렇게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 네. 잘 됐네요.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전국에 몇 개 장착점이 있는 건가요? 저희 포함해서 다섯 군데가 있고요. 본사 쪽에 포천하고 용인, 그리고 충주, 네. 그리고 전라도 쪽에 광주, 울산 이렇게 다섯 군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께서 설명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명인이신 그 명인?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네. 게 저보다는 좀 나으실 것 같고요. 굉장히 이쪽 시트 쪽에서는 아, 기술력이 있으신 분들을 네. 저도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국내에 몇 분 안 되시는 분이에요. 네. 네. 코리아 모터스 하면 네. 이지 시트 있잖아요. 네. 편안하게 메모리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전동 시트. 네. 이거로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많잖아요. 네, 많죠 지금. 리무진 시트가 얼마나 편한지 네. 이제 같이 한번 체험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일단 저는 이렇게 다리를 일일 뒤에 있는 주방 키트에 딱 올려놓으니까 네. 이것도 되게 편리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표님은 이렇게 네. 언더레스트 올려서 네. 양반제에서 네. 보시다시피 뭐 시트 쪽에서 소리도 안 나고. 맞습니다. 안정적이고. 네. 지금 현재 릴레이션 버전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네. 그리고 이제 이 리무진 시트 같은 경우는 저렇게 네. 암레스트가 있잖아요, 별도로. 네, 여기. 네, 그러니까 다 지금 저러... 충전도 하고 있고. 네, 충전하고 네. 이제 팔도 그쪽에 딱 놓게 되면 네. 편리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앞쪽 키트 쪽에도 보면 네. 제 짐 같은 거 있잖아요. 간단한 네. 거. 네. 툭 올려놓을 때 너무 좋아요. 네. 뭐 이렇게 쏠리지도 않고 네, 네, 네. 움직이지도 않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하이루프가 있으니까 네. 그 공간도 넓어 보이고 네. 네. 이건 진짜 괜찮은 컨셉으로 네. 이게 정통 VIP 리무진 시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세미 네. 예, VIP 리무진 시트인데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도 여행 즐길 수 있고 두 분이 여행 즐길 수 있고 뭐 이렇게 다른 업무적인 걸 여행 즐길 수 있고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이제 만든 거죠 이게. 네. 제가 다리를 뻗고 있다가 이렇게 양반제세로 될 수밖에 없네요. 다리를 계속 뻗고 있으면 그것도 불편한데 이렇게 양반제세로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양반제가 제일 편해요 이게. 맞아요. 자동차 전용도를 따라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승차감도 참 좋습니다. 카니발이야 워낙 승차감이 좋으니까. 네. 유튜바닥에 좀 난방 그 설치가 돼 있나 봐요. 네, 열선. 바닥까지 다 돼 있어요. 열선. 네. 네. 캠핑카나 카라반에 들어가는 전기 그 프로그램 시스템이 아니고 자동차 열선 시트 갖다가 그 이 패드를 네, 다 깔으셨구나. 네, 제작을 해 놨어요, 제가. 아, 열선 기능 시트 그 패드를 네, 패드를 천에 뭐 800을 맞아요, 맞아요. 제작을 해 갖고 이게 네. 깔아 놨기 때문에 네. 따뜻하게 사용할 네. 수 있겠네. 네. 그럼 무시동 히터는 이제 필요 없겠네요, 이 차는. 한겨울에는. 네. 진짜 추운 겨울에는 틀어야 되겠죠. 오늘 소개해 주실 모델. 네. 뭐 이전 모델하고 또 비슷하면 안 되잖아요. 네, 완전히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떤 모델들입니까? 이 차는 4세대는 지금 일반 차박형 모델이고 지금 이 3세대는 지금 의전형 차박형 두 가지 버전으로 지금 한번 꾸며놔봤습니다. 장착 모델은 뭐 4세대에도 되고 네, 3세대에도, 3세대에도 되고, 되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소개해 주실 모델 네. 모델명은 어떻게 됩니까? NK팝이라고 네. 4세대 먼저 한번 설명하면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내부는 지금 현재 전동 침대형 차박 시트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앞에 하프 멀티 캠핑박스를 이제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타입. 그리고 위쪽으로는 메저리나 에어패스 콜럼버스 제품을 온 삼각형 타입 네. 이제 절개를 해갖고 이제 팝업 안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밖에서도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타입으로 이제 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뭐 바닥도 돼 있고 네. 뒤쪽에 이제 수납 박스도 같이 돼 있고 네. 하는데
이렇게 전체를 다 했어요. 풀로. 네. 그렇게 했을 때 금액은 어떻게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00만 원대. 1900? 네. 부가세 포함입니까? 요거는 부가세 별도. 별도. 이제 의전 형태의 이제 차박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좀 고급 네. 버전으로는 연예인 쪽도 한번 제가 그렇습니까? 네. 기획사에서도 네, 네. 한번 보시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안쪽 이제 저희가 설명 네. 다 드릴 텐데 네. 가격 구성. 가격은 요거는 지금 2100만 원대. 2100? 네, 팝업까지. 아, VAT 별도겠네요, 네. 얘도. 네. 대신 안쪽에 시트가 조금 다른 모양이네요. 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편의시설들 중에서 원하는 것만 다 장착도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원하시는 거, 내가 필요한 편의시설만 장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차방형 네. 우리 이지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 MK 팝 모델 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메모리 타입 릴렉션 원터치 시트 차박형 시트고요. 네.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멀티 캠핑 박스인데, 네네. 이거는 이제 고정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쪽은 냉장고, 저쪽에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위에는 이제 수납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수저나 젓가락 뭐 이런 거 다용도 좀 놓을 수 있게끔 해서 이제 꾸며봤습니다. 얘는 지금 고정식이어서. 네. 그런데도 이제 앞쪽을 저렇게 파주셔가지고 네. 한번 잠깐 볼게요. 이렇게 앞쪽을 좀 팠잖아요, 대표님. 네,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팠어요? 아, 이게 지금 최대한 네. 의자를 뒤로 민 상태에서 포션을 잡아놓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게 완전 지금 끝까지 민 상태에서. 아,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상태에서 포지션을 잡아놨기 때문에 네. 이동하실 때도 이렇게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이게 네. 안 되면 사실 네, 예. 무의미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왜냐면 운전할 때 좀 쉴 때 편안한 자세가 나와야 네,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고정식도 있고 네. 또 슬라이딩 방식이 또 있다면서요. 네, 예. 그거는 지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좀 이따 이거 설명드리고. 아, 그럴까요? 야, 뭐 많이 아끼시네요. 이제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조금 보완이 됐는지 이지 시트가 네. 그거 한번 같이 앉아서 좀 한번 네,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쪽 시트에 저희가 앉았는데 얘는 네. 이제 원터치로 다 된다는 거잖아요. 네. 예. 네. 원터치 메모리 다 해놓으셨잖아요. 네, 지금 해놨습니다. 네, 이게 무중력 상태입니까 지금? 아니, 이거는 지금 승차 모드. 아, 이게 승차 모드? 네, 이동했을 때 네. 승차 모드. 전 모델은 네. 여기까지가 끝이었어요. 올라오는 범위가. 아, 이 앉는 착자 부분, 네. 이 부분, 그래서 이제 허벅지. 무중력, 무중력 하는데 그게 크게 무중력을 못 느꼈었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 네. 많이 드렸죠, 네. 그거를. 네, 그래서 아, 이걸 진짜 무중력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서 네. 이거를 이제 완전한 무중력 시트로 되게 그런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을 좀 해놨습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세팅을 상태에서? 1번에다 할까요? 네. 아, 1번으로 해놨는데 네네네. 네. 혹시 이제 됐네, 됐네.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올라왔거든요, 이 허벅지가. 그래서 이게 무슨 무중력이야? 약간 무중력 비슷하게 따라가다 못 갔네. 이제 전체가 여기서도 더 올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편, 여기서도 볼까요? 아, 네네네네. 더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있으면은 진짜 편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나오네요, 자세가. 여기서 이렇게 좀 더 맞추시면 네네.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네. 세팅을 다시 내가 편한 위치에다가. 네, 아. 또 이 상태에서 이 앞쪽에 자꾸 네. 여기. 다리가 다리 이렇게 올리셔도 다리 되니까요. 진짜 더 편안하네요. 네. 네. 레일을 앞으로 좀 더 빼서 네. 하시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쪽에 네. 조작 패널들이 있는데 네. 이거 한번 끝까지 한번 이렇게 올려 볼게요. 이렇게 올리고 뒤에 등받이를 내리면 얘가 이렇게 서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좋네요. 이거 진짜 무중력 됩니다. 네. 네. 아, 정말 이걸 원터치로 다 조절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상태 이게 편하면 여기 다시 세팅해 주시면. 네, 지금 세팅이 된 거잖아요. 네, 세팅 된 겁니다. 네. 주행 상태로 지금 세팅이 돼 있나요? 주행 상태로 이제 2번으로 이제 그렇죠. 한번 원터치 네. 하면은 이제 한번 이제 싹 다 보이죠, 여러분 그냥. 주행 모드로. 네. 이게 세 개가 다 동시에 움직이는 건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른 업체 거는 한 개는 별도로 해야 예, 돼요. 한 개는 별도로 해야 되고. 맞습니다. 손님들이 또 불편하다 불편하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예 처음부터 요거는 이제 세 개를 동시에 이제 작동되게끔 해서 메모리 타입으로 이제 설정을 잡은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조작감도 좋고요. 네. 이 허벅지가 진짜 완전히 올라가니까 네. 진짜 무중력 그 기분을 네. 뭐 사람이 뜨지는 않습니다. 무중력이라고 해서. 네. 그 정도의 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네. 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앞쪽에 있는 네. 주방 테이블 한번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전부 다 가죽 마감을 다 했네요. 네, 요거는 지금 차들마다 색상이 뭐 새들 브라운도 있고 코튼 베이지도 있고 그다음 좀 제일 싼 거는 미스 그레이도 있기 때문에 그 차종 실내 톤에 맞게 요거 이제 다 감싸기를 해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차의 내부 색상하고 똑같게 네, 마감해드릴 수 있다. 네. 이쪽 내부 구성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쪽은 지금 냉장고 20m짜리 이제 들어가 있고요. 네. 이쪽은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20m 전자레인지. 네네. 네. 이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 위쪽은 뭐랬죠? 이쪽은 이제 간단한 수납. 아, 네. 네. 이거 필요합니다. 네. 수저나 뭐 이런 거 네. 간단한 네. 거 좀 놓을 수 있게끔. 네. 네.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럼 이 키친 테이블 네. 이것만 별도로 장착을 하면 얼마가 돼요? 이건 지금 현재 250만 원. 250? 네. 그럼 우리 시트는요? 이거는 메모리 타입은 네. 지금 450만 원. 네, 다 V8 별도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위쪽 팝업 네. 텐트는? 1200만 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원하시는 대로 초이스해서 그 가격만 지급을 네. 하시고 장착을 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바닥 시공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요트 바닥은 지금 네. 200만 원. 많이 보셨을 텐데 원터치 기능으로 해서 네. 침대로 싹 펼쳐지는 거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침대로 변형이 네. 됐는데 이 네. 시트가 갖고 있는 기능들 있잖아요. 네. 첫째 이제 메모리 기능 이 스위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조작 방식의 시트 조작 방식이 있고 여기 열선 통풍. 네. 다 좌우로 열선 통풍이 다 각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은 이제 이쪽 후방 쪽에서도 네. 후방 쪽에서도 네. 할 수 있게끔 물리 버튼이 네. 또 있죠. 네. 그러면 또 이제 원터치로 해서 한번 네. 주행 모드로 한번 바꿔 볼까요? 지금 이제 승차 모드로. 네, 승차 모드로. 네. 이 원터치 기능이 참 편리해요. 편리하기는 편하죠. 네. 근데 아이들이 좀 위험하다. 안전 기능 때문에 이렇게 네. 원터치 안 하는 데도 많다. 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스위치 아무거나 눌러서요. 이렇게 딱 멈춘다는 네. 거죠. 멈춰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뭐 2번 다시 누르면 다시 이제 그 자리로 내가 세팅한 각하니까. 네. 위험하다 싶으면은 이제 버튼 물리 버튼 아무거나 누르면 멈추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싱킹 시트 제거한 자리에. 이제 뭐 배터리를 이제 별도로 이쪽에다가 이제 시공하고 이제 수납도 좀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게 네. 이제 차박형 네, 차박형 네. 모델이 되는 네, 거고 모델. 저희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보이시는 이건 VIP 네. 의전용 네, 차박 시트 차박 시트가 되겠습니다. 네. 다 내용들은 거의 비슷한데 일단 이제 올라가서 어떤 네. 것들이 변한 건지 네. 어떤 게 또 차이점이 있는지 네. 그거 한번 설명해 네. 주시겠습니다. 네. 구성은 같아요. 네. 아, 시트가 좀 다르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쪽에 앞쪽에 있는 네. 주방 키트 구성은 같은데 네. 작동 방법이 좀 다르다면서요. 네. 저거는 이제 고정 방식이라 네. 요거는 슬라이딩으로 아, 당길 수가 있군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바로 여기서 이제 꺼내 뭐 냉장고 네, 냉장고 꺼내 먹을 수 있게끔 네. 네. 다시 그냥 밀면 네. 그리고 밑에는 전자레인지 있고 이거는 인덕션. 아, 이게 인덕션이에요? 네, 이게 인덕션이에요. 아, 이렇게 두고 이 위에도 네. 올려 놓으면 되는 네, 거죠. 네. 이게 지금 원단으로 이렇게 쌌는데도 네. 안 타요. 아, 이게요? 네, 안 타요. 이게 인덕션 전용 냄비가 올라가야만 얘가 열을 데펴줘요. 아무 그냥 냄비 같은 거 올려도 얘가 대표지는 못해요. 다른 점이 이제 바로 저희가 앉아 있는 네. 이 의전용 시트가 되겠네요. 네. 이 암레스트가 좌우 쪽에 네. 예. 이게 팔걸이 역할도 하고 여기 이제 무선 충전기도 있고 여기 이제 네온 컵홀더. 네, 여기 네. USB 포트인데 지금 여기에 지금 이게 없는데 마무리가 안 됐는데 여기 네. 이제 기존에 있던 이 스위치들이 다 일로 갈 거예요. 아, 이쪽 암 중앙에 있는 암레스트에 있던 예, 스위치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예, 옮겨간다는 거죠? 좌우 쪽으로. 여기에 이제 열선 통풍 일로 가고 요거는 이제 창문 도어. 지금 무시동 때 이번 달 한정에서 지금 무시동 윈도우 스위치 네. 무시동 윈도우 스위치를 장착을 해드릴 거예요. 이것도 보통 장착하려면 비용이 좀 제법 가는 건데 또 한 네. 지금 용품점에서 한 35만 원 정도 받는 아,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번에 좋은 기회네요. 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쪽 이 암네스 쪽이 네. 어, 부품 쪽에는 네. 조명도 다 이렇게 예쁘게 네, 들어가 있어서 이게 금형 네. 제품이라 네. 네, 금형 해서 이제 ABS 사축 뽑아갖고 다 이렇게 감싸고 일체형 이렇게 그런 제작을 한 거죠. 깔끔하네요. 이렇게 네. 암네스 쪽에 조명이 들어가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싼 거네. 네. 그러면 이 슬라이딩 기능이 있는 네. 이 주방 키트는 얼마입니까? 이거는 300만 원. 아. 인덕션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네. 50만 원 차이 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의전 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50만 원 추가하시면. 그러면은 600만 원이 되겠네요. 네. 아, 그 차이만큼만 네. 가격 차이가 있다? 네. 후방 가서 한번 네. 수납공간도 이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근데 의전은 진짜 이게 네. 의전으로 다니실 때 VIP들은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이게. 네. 기존에 지금 아주 비싼 가격을 주고 사는 그렇죠. 네, 의전 차량들이 있긴 한데 네. 얘는 침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싹 펼쳐서 네. 좀 주무셔도 되고 네. 네. 골프장 갈 때 좋을 것 같아요. 골프 가방도 여기 한 4개 정도 어우, 충분히 들어가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골프백도. 마찬가지 이제 수납 공간도 네. 넉넉하게 이렇게 네. 되어 있고 네. 이런 구성들은 사실 진짜 자기 차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네, 맞아요. 들이 적합할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씩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게 장점입니다. 네. 또 하나는 여기 숨은 게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지금 아직 설치를 안 했는데 이제 이 샤워기잖아요. 네. 이제 후방 등층 여기 샤워 좀 하시라고. 요걸 나중에는 저 앞에 저 하프 저기 파티션 저기 쪽에다도 하프에도 예 한번 설치할까 발이라도 씻고 저기 할 수 있게끔 그럼 물통이 들어가요? 예 물통 여기 이쪽에 50리터 짜리 지금 나중에 이제 삽입하려고 하고 자 이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네. 네 대표님 어떠셨어요? 일단은 참 마음에 듭니다. 갖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고 또 원하는 대로 시트만 또 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루프만 하셔도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앞에 박스 필요한 그 박스도 또 따로 하셔도 되고 우전용으로 또 만들 수도 있고 원하시는 대로 이제 구색을 맞추실 수 있으니까 저 고객들 입장에서는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이 모델이 차박 시장에서는 저는 괜찮아 보여요, 진짜로. 기본적인 생활도 가능하고 네. 네. 일반적인 쉼도 가능하고 그리고 캠핑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하는 걸 딱 꼽아서 설치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